내 피를 원하신다. 더 기다려야겠어. 가져다니 믿을 수가 없어. 정말이지, 이 안이 얼마나 불편한데. 10분 동안 거의 들어줘야 된다던데요. 아까 상황은 어때? 괴물인가? 살아있으면 말을 해봐. 박수를 치든지. 이봐! 밖에 누구 없어? 달성했거든요. 살짝만 쳐주면 될 거야. 너무 세게는 말고. 네, 두 번 들어줬고요. 난감한 콩 아저씨 얘기 두 번 들어줬습니다. 아까는 한 번이었는데. 이봐! 밖에 누구 없어? 통을 넘어뜨려서 굴려볼까? 통이 깨질지도 모르니까. 아니, 3번. 내 머리가 깨지려나?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. 굳이 방을 한 번 나갔다 들어올 게 아니라 방을 여러 번, 저는 방을 여러 번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. 여섯 번째까지. 살짝만 쳐주면 될 거야. 너무 세게는 말고. 지금 난감한 통 아저씨 캐스트 하고 있는데요. 살짝만 쳐주면 될 거야. 너무 세게는 말고. 물이 잠긴 통로에 가서 일단 통 아저씨를 깨지 말고 기다립니다.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. 몇 번 대화를 틀어주면 되는지, 한 번에 끝나는 건지,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지 테스트하고 있어요.
아직까지는 세 번이야. 아, 이게 뭐 나 혼자 떠드나? 대답은 사양하겠어.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. 이제 네 번째 됐습니다. 네. 방을 여러 번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왕복하면서 얘기를 할 때까지 다 들어주는 겁니다.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통만 좀 부숴주면 정말 고마울 텐데. 다섯 번 됐죠? 신세 좀 지자고. 기다려 볼게요. 어떤 분은 등기 한번 피보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귀찮아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이막 미달성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. 미달성 통막 가서 이거 해야 되고 아직 미달성이 좀 있네요. 일막 미달성은 너무 많네. 일막은 천 개를 해야 되는데 몇 개 안 남았네. 이것도 한 21개만 하면 되네요. 조금 더 가서 해야 되겠네요. 가라앉은 선 한 방으로 이번 노말 모드 가서 죽여야 되겠네요. 2분 안에 저주받은 여태 있는 프로 6명도 붙여야 되고 할 게 많네요. 다섯 번 누르셨죠? 기다려도 안 되면 나갔다 왔다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통을 넘어뜨려서 굴려볼까? 통이 깨질지도 모르니까. 아니, 내 머리가 깨지려나? 그대로죠?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통을 넘어뜨려서 굴려볼까? 통이 깨질지도 모르니까. 아니, 네. 내 머리가 깨지려나? 아직도 안 맞췄어요. 네, 나갔다 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 부서지는 건 나무 통이지. 네. 내가 아니야. 했죠? 내 걱정만 하라고. 네, 이렇게 깨면 되네요. 풀어줘서 고마워. 안에서 약간 지루해하던 참이었거든. 네, 이 막을 제가 아마 엄청나게 했나 봐요. 예전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 막은 캐스트 거의 다 했네요. 한막 좀 많이 했던 편인데 1막이 오히려 그냥 대충 하고 빨리빨리 건너뛰다 보니까 별로 없네요. 의외로 1막 좀 가서 요것들 좀 풀어봐야 되겠네요. 이건 빵 터지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몹을 모아가지고 몸몰이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. 마법 도가니를 찾는 중인데 전설에 따르면 이 수로에 숨겨져 있다고 해. 뭐 보석 세공 도구로 쓸만할 거야. 왕년 한꺼번에 이거를 파괴하라고요. 와, 이거는 파티 사냥을 같이 해서
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에이 내 정신 좀 봐. 인사도 안 했네.